저는 상냥한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저 진짜 시민이에요. 난가? 저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주세요. 클레버. 안녕. 클레버 TV의 사랑, 재미, 지은, 나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에어팟을 끼고 다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우리 댄스 마피아 게임인데 아, 우리 신곡 비열미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멤버 중에 한 멤버는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누구야? 그 멤버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 멤버들은 벌칙을 받아야 되고요. 아. 만약에 마피아가 검거된다면 그 마피아도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벌칙 뭘로 할까요? 멤버들은 다 아이스크림 쏘기. 오늘 마피아는 우리 상하쌤이 정해진 거였죠. 조금 앞으로 나와서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상하쌤이 가고 있습니다. 나 시민. 제발 시민. 시민. 무서워요 저. 상하쌤이 마피아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정말 알려주세요. 자, 마피아는 고개를 제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다 눈을 떠주세요. 먹자! 그럼 바로. 누군지 몰라도. 아, 먹자, 시민이. 아, 시민, 시민 두 명 힘내자고. 아, 우리. 그 시민 세 명. 우리 세 명. 나 시민이니까 나 빼고 싶네. 어? 나이? 이상한데요? 나이 좀 자꾸 자기가 시민이라고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저 시민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음악을 각자 트는데 아, 과연? 아니라고. 과연? 누가 마피아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 참고로 계속 웃을 거다. 나도 셋, 음악 주세요! 어? 나연이다. 아니, 나연인 거 같은데? 나인가요? 누구죠? 저 아니에요. 아, 나예요 지금! 우리 최대한 발소리를 내지 말아보자. 오케이. 누구죠? 다 잘 맞는 거 같은데? 누가 자꾸 느리게 추는 거 같은데? 누구죠? 정사랑이야? 나 지금 6인데? 뭐야? 얘들아! 제대로 쳐야지.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어? 저 채민이 누구죠? 아니, 나만 누구죠?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 아! 나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 내가 대신을 하고 있다고! 이거요 지금 마피아는 한 명인데 왜 음악이 다 다르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음악 끊기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채민이야, 채민이 아까 나 안 보일 땐 둘 번째 따라가다가 지금 나 보이니까 네 번째 따라하고 있어. 진짜로? 어. 아이 언니. 유아 너 왜 벌써 거기까지? 왜 마지막은 똑같아? 야 너 나랑 같이 하고 있었잖아 진짜. 나 이거 중간에 끊겼어. 더 느려지잖아. 뭐야? 왜 나도 빨리 됐는데? 나의 언니인가? 나 질린데라고. 누구지? 자! 이렇게 짠. 했는데 아니 마피아만 음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왜 모두들 우왕좌왕하냐? 자 그러면 사랑이는 마피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나? 채민이야. 채민이가 둘 박제 따라가다 다시 바뀌어가지고 약간 채민이가 계신 거 같아. 채민이 누가 마피아인 거 같아요? 이 둘 중에 한 명이요. 오! 잠깐만요. 오늘 야자타임 하기로 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 누구죠? 나연이요. 시윤이는? 저도 채민입니다. 아 왜 채민이요? 왜죠? 아니 사랑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오! 설명이 너무 잘했어요. 나연이 누군 거 같나요? 우선 시윤이는 아니에요. 저랑 같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오. 아니 근데 사랑이가 저렇게 설명한 거 들으면 사랑이 지금 같긴 뭐 하거든요. 믿어달라는 모르겠어. 애절한 그러면 사랑이가 일부러 그러는 걸 수 있겠어. 나 근데 난 방송 중에 왜 기숙말을 하냐? 이거 다 들려요. 마이크 차고 있어. 안 나오니까 따라하잖아. 그래서 채민이가 우리 따라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인 거지 나는. 자 그래서 나의 선택은? 저 사랑이에요. 채민이 앞으로 나와. 아니 진짜 누구야? 최후 변론. 저는 상냥한 시민입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아 채민이 별로 의욕이 없어요. 자 진짜. 여러분들 정해주세요. 자 하나 둘 와 선량한 자 왜 죽였어 나 시민이야. 마피아 아니 시민이 죽었습니다. 야 대박 사랑이야. 아니 나 근데 아까 자 채민 나와줄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피아가 이 중에 아 진짜 제발 나올지 뉴스님도 모르겠어. 근데 이 셋 몰카 아니죠? 저희 셋 다 노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노래를 틀려 없어. 자 하나 둘 셋 자 이 중에 마피아가 있습니다. 뭐야?
뭐야 성상이 왜 이렇게 빨라? 나 진짜 엄마 노래 빨리 들었는데. 아 갑자기 어머니 PD가 된다고요? 아, 이게 바로 여러분 사춘기의 증거입니다. 어떤 멤버가 맞히는지 맞춰야 되잖아. 엄마 나 잠깐 멈췄다가 들어주면 돼. 촬영 마피아 전경인 거야. 저 앞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관찰하고 있죠? 박자 계속 딱딱. 아 계속 딱딱. 아 계속 딱딱. 아 지금 그 끊긴 거 아니야 그러면? 시윤이가 다쳐도 열심히 춤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지? 지금 서로 다 각자 춤을 추고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저기 같이 제 생각을 제 파트예요. 내 파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내 파트야! 내 파트야! 이렇게 되면 누가 마피아인지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아니 이게 뭐 사랑이 감전됐나요? 아니 이게 뭐야? 끝! 자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 시윤이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윤이 누구죠? 사랑이가 마피아예요. 사랑이가! 왜죠? 같은 간격으로 하냐고 물어봤는데 네. 후렴에 좀 사랑이가 빨랐어요. 자 사랑이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누구죠? 아 진짜 모르겠어. 나연이가 나왔어요. 나연이에요. 사랑이가 과학적으로 나이를 덜덜덜 나이는요. 나 진짜 아까 시윤이가 에어컨 떨궜잖아요. 그때 네. 노래가 멈추거든요. 네. 제가 딱 멈췄던 그 구간을 기억했는데 끼자마자 네. 다시 그 부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 나연이? 오 이거 잠깐만요.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나의 관찰력이. 언니! 진짜 언니야. 나연이라고? 사랑이는 과학적으로 사랑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윤인가? 빨리 바꿔. 너 어차피 나 했잖아.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무슨 자 최고 득표 사랑이 나오도록 할게요. 네. 사랑이 자 최후 별로 가겠습니다. 하나 큰일 났다. 셋. 저 진짜 노래가 나왔고요. 제가 빨랐던 것 뿐이고요. 네. 저는 시민입니다. 사랑이가 마피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택해 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자, 사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자, 다시 뽑으라겠습니다. 자. 마피아 누군가요? 아니, 나 믿지. 아니, 진짜 둘 다 아닌 것 같아. 난가? 나 시윤이야죠, 우리. 오케이, 시윤. 아니. 야, 너 진짜 믿는다. 나도 시윤. 나 진짜 믿는다. 진짜 믿는다. 아니, 언니, 나도 믿어달라고. 선택해 주세요. 아, 저 시윤이요. 시윤이. 저도 시윤이. 자, 시윤이입니다. 자, 시윤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저 진짜 아니고 그냥 죽일 거면 죽이세요. 저 진짜로 죽이겠네.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하나씩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택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진짜 노래 나온다. 아이스크림 사러 갈 준비 되셨나요? 아이스크림? 반말로 하면. 아이스크림 사러 갈 준비 되셨나요? 저희가요? 시윤이가 아이스크림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윤이가 마피아 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야 너 나랑 같이 하고 있었잖아. 그쵸? 나 이거 중간에 끊겼어. 야 계속 딱딱. 이건 시윤이는 아니에요. 나 오시윤 연기 뭐야? 와 시윤이 놀랬어. 나 너 싫어할 거야. 아니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채민은 왜 오해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출제밖에 없네. 이 둘을 보는데 채민이 울어요. 채민이 울어요. 진짜 울어요. 울어서 울는 거야. 아 진짜 억울해요 지금. 채민이 지금 억울하거든요. 막내 억울합니다. 예. 네. 아이스크림 사러 우리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 억지로 웃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